자, 토론쇼 21세기 소녀소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풀기 토론을 좀 해볼 텐데 토론러들은 말 그대로 본격 토론 전에 가벼운 주제로 이풀기, 그야말로 이풀기를 하는 겁니다. 시원고 대 인천외고, 인천외고 대 시원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부터 뭐 민트 초콜릿에 대한 호불호까지 뭐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이풀기 주제는 바로 머리는 아침에 감는다 대 밤에 감는다. 예, 머리는 아침에 감아야 될까요? 아니면 밤에 감고 자야 될까요? 저녁에 머리를 감자니 아침에 이 머리 막 다 까치집 생기고 막 그럴까봐 걱정되고, 근데 제대로 말리기 귀찮고, 아침에 감자니 또 이게 두피 걱정도 되고 잠 좀 더 자고 싶고, 예,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샴 밤샴. 요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 예,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샴, 아침에 샴푸냐 밤에 샴푸냐. 그래서 아샴 밤샴. 먼저 머리를 아침에 감아야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혜인, 강진, 전영서 이렇게 세 분이고요. 자, 그럼 밤에 감아야 한다. 박효원, 한승재, 그리고 지서윤, 이렇게 밤에 감아야 된다요. 아침 팀 3명, 밤 팀 3명인데 요걸로 한번 자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아침에 감는다. 하나, 둘, 셋. 밤에 감는 게 좋죠. 밤. 팔에 두 번씩 안 감아요? 두 번을 감으세요? 두 번 감죠. 자기 전에 감아야 돼. 마침 나가기 전에 감아야 되고. 자기 전에 왜 감으세요? 아, 예? 아, 자기 전에는 그 온갖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그 미세먼지와 이런 노폐물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건 맞죠. 실망이에요. 나는 이윤영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번 정도는 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럽시다. 예. 이틀에 한 번. 예.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포문을 누가 여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부평에 있지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셔틀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학교 야자를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가 되고 수행평가와 그리고 또 과제들을 하고 나면 새벽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밤에 감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됐기 때문인데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정신도 없는데 머리 감고 교복 입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밤에 다 준비를 해놓고 내일 입을 거 뭐지? 내일 할 거 뭐지? 다 생각을 해놓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감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밤은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머리에 기름층 같은 게 쌓이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이걸 한 번 더 헹궈주지 않으면은 점심, 저녁 때까지 이게 계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제대로 머리에 다시 한번 감아주지 않으면은 저녁 때 머리 안 감았어 쟤? 약간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밤이 아니라 아침에 감는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질문이 있는데 여기다 지성이신 분 계신가요? 저 지성. 저 지성. 저 밤에 지성. 감습니다. 지성인 사람들은 아침에 감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 아까 말대로 너 머리 안 감았어 막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성인 친구들은 아침에 최대한 깔끔하게 학교를 가는 것이 맞지만 저같이 정말 건성인 사람들은 아침에 감은 머리가 두 배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밤에 좀 감아놔야 자면서 좀 충분한 유분기가 생겨서 좀 정돈이 된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밤에 감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저 두 토론러들, 박효원 토론러, 이혜인 토론러들이 지금 약간 이제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치열합니다. 자, 우리 한승재 군은 어떠세요? 저도 저녁에 머리를 감는 편인데요. 제가 사실 머리가 조금 악성 곱슬이라 제가 항상 고데기로 머리를 펴주지 않으면 고데기를 써요? 제가 근데 이게 좀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곱슬인 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머리 감고 머리 말리면은 적어도 한 10분이면 되는데 저는 고데기 예열하는 시간, 고데기 하는 시간 또 정리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한 20분, 25분이 들더라고요. 그럼 미용실을 가는 게 어때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녁에 머리만 이제 감고 말려놓은 뒤에 아침에 깔끔하게 그냥 고데기만 하고 주로 학교를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고데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저녁에 감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앞머리가 밥곱슬이고 옆머리가 두상 때문에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으면
밤에 돼가지고 한 시간만 누워있어도 옆머리가 엄청나게 뜨고 앞머리도 엄청 휘어서 저도 평소에 고데기를 되게 자주 사용하고 그게 제 일종의 콤플렉스예요. 다운펌 한번 하지. 다운펌을 했었는데 네. 별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쉬거든요. 저도 많이 떠요 여기가. 그래서 다운펌을 하거든요. 잘 드셨네요. 뭐 머리 잘 됐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다. 40분 했어. 그래요. 예. 혹시 더 뭐 추가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 아, 혹시 예. 아침에 머리 감는 분들은 혹시 늦잠을 자서 머리를 못 감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침에 감는다면서? 너무 늦게 일어났다. 아, 도저히 감을 시간이 안 된다. 네. 요즘엔 드라이 샴푸도 너무 잘 나오고 그냥 묶으면 되더라고요. 묶고 모자 쓰거나. 근데 요즘에 드라이 샴푸가 너무 잘 나와서 그걸로 대처하는. 아니, 등교할 때는 모자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땐 드라이 샴푸. 드라이 샴푸를 쓸 시간도 없어요. 너무 늦었어. 그러면 이미 지각이니까 그냥 네. 감고 갈 것 같은데. 오. 지각을 해버리겠다. 생각보다 확실히 여성 토론러들의 긴장도가 조금 더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주제 자체가 지금 머리다 보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세수하면서 같이 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보이세요? 저 많이 봤어요. 세수하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비누로? 아직 약간 공간... 그걸 왜 우리 정박심 사장님을 꼭 집어서 어제 저녁에 머리 감고 주무신 머리잖아 이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감으신 머리예요? 오늘 방송을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요? 아예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쩐지 좀 오늘 뽀송뽀송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감사한 정도까지야 뭐. 우리가 왜 토론을 하고 있죠? 우리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공통 질문이 그 머리 안 감은 거 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뭐라고 합니까? 뭐 누가 뭐라고 야 너 뭐 머리 왜 안 감았어 너 일로 와 이렇게 뭐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안 감은 게. 머리 안 감은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왜 머리 안 감으면 그런 머리 안 감은 친구를 보면 약간 불쾌하거나 민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는 네. 남은 항상 자기한테는 관대면 안 되고 남한테 관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남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진짜 아, 머리가 아프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 정도 아니면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머리 안 감았어? 아 그래? 하고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네.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머리를 안 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머리를 안 감는 게 과연 호감일까요? 비호감입니까? 비호감은 아니더라도 호감은 아니지 않을까요? 인간적이잖아요. 아, 인간이... 아, 우리 저기 서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 안 감은 학생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아까 인간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머리를 감는다고 비인간적인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머리 감으면 그게 더 청결하고 다른 사람 보기도 좋고 내가 보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매일 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풀기 토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밤에 감아야 한다가 지금 세 분 한승재, 지서윤, 박효원이었고요. 네. 아침에 감아야 한다가 강진, 이혜인 그리고 전영서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자 과연 주장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아침에 감는다. 손 들어보세요. 전영서, 이혜인, 강진 똑같네. 내려주시고요. 자 머리는 밤에 감는다. 똑같고 예. 일단은 본인의 주장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 왜 이 아무도 나를 설득하지 못했고 또 나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마다 지성 건성도 다르고 그 각자 머리에 있는 유전적 형질도 다르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군은 왜 본인 설득을 못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영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누구냐? 내 이름 몰라? 아니 같은 팀 같은 학교인데 이름을 몰라요? 혜인이 친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혜인이 친구 네 혜인이 사람마다 친구. 일단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좀 설득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거는 자유라는 거죠? 네. 이 지금 몸패기 토크를 좀 보니까 토론을 보니까 앞으로
정작 이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과연 생각들의 변화가 상대 팀, 상대 학교의 그 토론러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없거든요. 사실 그 토론에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을 해서 의견은 잘 안 바뀌고 오히려 그 미소라든지 그 토론을 통한 태도의 어떤 나에게 우호적으로 어떤 말을 전해주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생각을 바뀔 수 있다. 아.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